자, 장안의 화제죠. 요즘 어딜 가도요. 현역광 봤어. 그때 감동 지금도 막 되살아나고 있어. 현역가왕은 막을 내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1대 현역가왕 바로 전유진 양의 탄생을 또 지켜보면서 축하했잖아요. 그런데 전유진 양이 지금도, 아니 최정광 기자님, 1등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울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울고 있다면서요? 왜 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목부터 정말 궁금해지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전유진 양이 누굽니까? 우리 현역가왕에서요. 아니, 현역가왕을 넘어서 이 전 트로트 오디션에서 네. 이 첫 고교생 우승자가 된 트롯계의 아이들, 트롯계의 뉴진스로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네. 이런 유진 양이 눈물을 흘린 사연을 알아보기 전에요. 네. 어제 치열했던 이 현역가왕 무대를 끝내고 여고생으로 돌아온, 그리고 이 10대로 돌아온 전유진 양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아주 특별한 곳에서 근황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하, 네. 네, 이제 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일대 현역가왕으로 탄생할 때 그 모습, 생방송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런데 지금 불타는 장미단에 또 출연했어요. 그런데 이다만원에서 앞서 장사한 영상 보니까 이 교복 입은 모습 보니까 영락없는 또 고등학생이에요 진짜. 네, 포항의 딸이자 포항 동성고등학교의 여고생인 전유진 양. 뭐 교복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여느 10대 여고생이랑 그러네, 정말 맞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10대 여고생이 성인인 현역 가수들과 또 경쟁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뤄낸 성과이 정말 더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대 현역 가왕 우승자가 된 후에 이 여고생인 전유진 양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어젯밤에요. 이 경연을 함께했던 현역가왕 탑10 멤버들이 불타는 장미단에 놀러 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고백들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현역가왕 무대에서 특히 또 전유진 양이 노래도 너무 잘했지만 퍼포먼스가 대단했잖아요.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나, 트롯 뉴진스다라는 별명까지 트롯 뉴진스 대박 얻었는데 이날 유진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현역가왕 무대 때 그런 막 레코드판 들고 복고춤 췄던 거 진짜 지금도 너무 깜놀했는데, 근데 최정광 기자님 원래 댄스 동아리라면 원래 춤을 잘 추는 좀 끼가 있었나 봐요. 일단 저는 10대가 우승한 걸 보고 이것은 진짜 너무 완벽한 서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유진 양이 사실 이 경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 계단식 성장을 보여주는 선발자예요. 저 레코드판 복고춤 보세요. 이제 대박 사건입니다. 저는 따라도 못할 것 같은데. 네네네. 특히 전유진 양의 이 특장점으로 하자면 이 굉장히 섬세한 감성, 그리고 굉장히 특유의 이 호소력 넘치는 맞아요. 보이스 등을 진짜네. 이제 꼽고 있어요. 여기에 댄스 실력, 그러니까 퍼포먼스 실력까지 네. 추가가 된 건데요. 아하. 이런 유진 양이 어제 불타는 장미단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유진 양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이 뭐랄까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건데요. 네. 바로 임영웅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임영웅 씨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슬퍼서 울었다, 화나서 울었다, 반가워서 울었다가 아니라요. 네. 임영웅 씨의 노래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거든요. 난 또 임영웅 아버님께서 뭐 야단치셨죠. 그래도 임영웅 아버지 때문에 울었다 그런 줄 알고. 네네. 같은 이 제목이긴 한데요.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아하, 네. 오시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땐 엄마에 대한 고마움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에 대한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행운이라도 그 시절 다시 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듣는 저희도 좀 뭔가 먹먹해지는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김현주 평론가님 전유진 양이 그럼 아버지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는 지금까지 없었나 봐 이러실 것 같아요 진짜. 아무래도 이 전유진 양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 실력이 출중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미 많은 성과를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오른 적도 있었대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무대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엄마 얘기만 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너무 내가 빼먹었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영웅 씨의 아버지를 선곡을 해서 저렇게 절절한 마음을 아버지께 이번에 특별히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노래 부르고 나서 울컥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 아이고.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네요. 네. 아버지는 지금 많이 혹시 안 좋으신 건가요? 아, 그 지병 있으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일을 좀 못 하시고 지금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 무대에 서가지고 지금 눈물을 막 꾸역꾸역 참는 게 느껴지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고 지방에 홀로 계신단 말은 지금 포항에 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진 양 슬픔을 꼭 참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에서 자취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올라와서 같이 지냈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지병이 있어서 지방에서 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먹자라는 언급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날 유진 양처럼 무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부른 가수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진 양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꼭 감고 노래를 듣고 있던 언니가 있습니다.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빠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돼서 좀 많이 좋진 않으세요? 아니지. 저녁과 하는 시간이 되면은 눈을 부릅뜨고 또 보고 계시거든요. 국가대표 탑7 선발전 현역가왕 결승 파이널.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인 걸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웃으며 행복해하고 아무리 더하고 나누어 봐도 삶이란 그저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인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사실 본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잠깐 스쳐갔는데 정말 결승전 하루 앞두고 들린 비보 여기 상주 머리핀 했던 거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비보를 듣고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그 김양 씨의 아버지께서 결승전 순위 발표하는 날 바로 전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아하. 김양 씨가 이날 마지막 곡으로 선정을 한 게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이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께서 직접 김양 씨에게 들려준 곡, 불러준 곡이다. 상주 머리핀 했어야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수술 받고 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 상황이 안 좋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본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해하신다. 그래서 이 노래를 꼭 아버지를 위해서 불러드리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승 무대는 녹화였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순위 발표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하얀 머리핀을 하고 무대에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 알겠죠. 같은데 우승자 전유진 씨와 또 준우승자 마이진 씨를 다독이고 축하해주고 이런 트롯 맏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좀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김양 씨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께 큰 선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에 김양 씨가 현역가왕 무대 여러 차례 결승 무대까지 오르는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하면 큰 선물 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운 내시고 또 앞으로의 멋진 무대 또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